새해가 됐지만 노후기 교육감이 갑작스럽게 별세한 울산시 교육청은 여전히 뒤숭숭합니다. 노전 교육감이 내건 공약은 시행 여부가 미지수이고 중대한 사안은 4월에 새 수장이 뽑혀야 추진 여부가 가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있을 교원 인사부터 난제입니다. 교육국장과 비서실장, 공보관, 교육협력관 등 주요 보직 자리가 정년 퇴직과 사임 등 다양한 이유로 공석이 되는데 인사를 할지 말지 걱정입니다. 공석으로 두기에는 업무 처리가 곤란해질 수 있고 임명을 하자니 새로 뽑히는 교육감의 인사폭이 제한됩니다. 교육부의 조직 개편에 발맞춰 울산 교육청도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데 새 교육감의 교육 방향까지 담으려면 올 연말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구청과 논의해왔던 동구지역 체험시설 건립 사업은 교육감이 바뀌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처지입니다. 동구 지역에 뭐 학생들 체험 시설이 부족하다. 이래서 보이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물색하고 했는데 교육감님 이제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추진되고 이런 상황은 솔직히 없습니다. 노전 교육감이 내건 복지 확대 정책은 일부 반대 여론도 있어 새 수장의 의지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은 당장 7월부터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초중고등학생 체육복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새 교육감 취임 이후로 미뤘습니다. 수장을 잃은 울산교육청은 일상적인 업무는 하고 있지만 중차대한 결정은 새 교육감이 뽑히는 4월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